슈골 클랜 캡틴 아담입니다. 네, 지금 오늘 너무 정신없이 방송을 시작하다 보니까 조금 정신이 없게 시작을 했는데요. 지금 이렇게 좀 미리 했었어야 해야 되는데 너무 이래저렇게 정신없이 하다 보니까 네, 바로 게임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지금 상당히 정신이 없네요. 네, 어떻게 될지. 지금 뭐 PSN ID도 부족하신 분도 있고, 저희 슈골 클랜 같은 경우는, 그리고 킬러 클랜 같은 분들은 저희가 전혀 정보도 없기 때문에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게임 시작합니다. 자, 홈이 킬러 클랜이시고요. 저희 어웨이가 슈골 클랜입니다. 자, 지금 10대 10이기 때문에 아주 정신 없을 겁니다. 지금 제가 먼저 듣기로는 지금 킬러 클랜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제가 포지션을 제대로 보지를 못해서, 그런데 이제 저희 슈골 클랜 같은 경우는 루카쿠 맞점 볼레, 예? 루카쿠 맞점 볼레님이 단독 공격이시고, 그 다음에 심바토님이 레프트, 그리고 김플님이 라이트 윙, 그리고 이제 초짜베이님이랑 민호님이 미들이 있으시고, 흥감자님이 수비형 미드필드, 그리고 이제 포백으로 인독슛 깽하이 행구 뚫라님이 왼쪽부터 차례대로 이렇게 준비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순간 게임은 이미 시작이 됐고요. 네. 자, 저도 지금 정신없이 게임 방송을 시작을 하다 보니까 지금 조금 지금 저도 정신이 없습니다. 네, 어느 팀에서 지금 잠깐 일시 정지를 눌렀는데요. 지금 봤을 때는 스페인이 킬러 클랜 같아요. 지금 뚫라군이 지금 드로잉을 한거 보니까 리얼마드리드가 이제 슈골 클랜이고 스페인이 킬러 클랜입니다. 자, 킬러 클랜, 아, 위에 비었죠? 달립니다. 뚫라 선수가 막을 것인가? 뚫라 선수 막을 것인가? 여기서 얍띵! 자, 걷어내고 슈토! 아, 첫골 이렇게 들어갑니다. 킬러 클랜 역시 킬러의 자질을 갖고 있군요. 원샷 원킬 좋아요. 자, 신나게 세레모니 한번 해보세요. 자, 달려 저 위로 달려 뭐해? 자, 넘어가고, 그렇지. 좋았어, 좋아요. 그런 세레모니를 해야죠. 리플레이도 넘기면 안 되시는 거 아시죠? 네, 물론 지금 게임하시고 있기 때문에 제 목소리는 듣지 못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자, 세레모니가 생각보다 꽤 깁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저기서 잘 찢어졌죠? 여기서 수비를 맞고 나오는 거를 주워서, 아,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자, 저런 멘트가 가능한가요? 콥에서? 자, 행구 선수 걷어내고 뚫라 선수가 다시 걷어내는 공을 이제 루카쿠 선수가 잡았지만은 산비아토 선수한테 연결되지 않았고요. 다시 클렌 선수, 태환이 선수, 호흡둥님이시네요. 호흡둥님. 자자자자자. 김풀 선수. 아, 여기서 이게 조금 공격진에서 약간의 이제 문제가 조금 있었습니다. 자, 뚫라 선수가 다시 인터셉트 했고요. 사이드로 이제 김풀 선수가, 아, 또 김풀 선수가 이제 뺏겨버리네요. 아, 아쉽습니다. 자, 다시 바레. 자, 행구 선수와 뚫라 선수가 상당히 잘해주고 있는데요. 김풀 선수 뺏기지 않고 감자 선수한테, 인독슛 선수가, 아, 연결이 안 되네요. 자자자자 갑니다. 톰 민민님이 아래쪽으로 돌리시고 다시 톰 민민님이 잡았어 왔지만은 바레인은 피신가, AI인가요? 한 명이 부족한가요? 위험했습니다. 이번에 정말 위험했어요. 저도 좀 공부를 하고 왔었어야 되는데, 지금 킬러 클랜의 닉네임하고 PSN ID만 가지고 지금 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로빙 수였고요. 자자자자 개인기 아 세 명을 거의 다시 야야 좋아요. 자 루카쿠 선수 아 한 명을 등을 치고 아 여기서 조금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치고 나가는 속도가 줄어들었죠. 그러므로 수비가 이제 걷게 되는 거고요. 역시 뚫라 선수가 상당히 수비가 좋습니다. 완벽한 수비를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서 다시 김풀 선수 자 받았죠. 아까워요. 저분 누구시죠? 처음 보는 닉네임이신데. 민호님도 들어오셨네요. 네. 자 다시 이런 실수를 자 어떻게 될까? 여기서 감차가 들어갈까요? 아 다이렉트로 차서 키퍼 나바스가 잘 막아내게 됐습니다. 슛골 클랜의 위기가 자꾸 오고 있습니다. 지금 전반전 상황에서는 지금 슛골 클랜이 많이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제대로 된 슈팅을 유효 슈팅이 하나도 없는 걸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다시 킬러 클랜. 야 지금 너무 동네 축구가 되어가는 듯한데요. 지금 다 가운데 몰려 있어가지고 자 김풀 선수 한 명 제끼고 아 두 명 제끼고 김풀 선수 베일 가지고 아주 잘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아 역시 공격에서 다시 이제 뺏기게 되고요. 행구 선수 패스가 되고 다시 김풀 선수한테 김풀 아하 옵사이드죠. 네 옵사이드입니다. 아쉬워요 옵사이드. 아 이게 참 지금 저희 슈골 클랜 같은 경우는 지금 클랜의 이제 PSL 리그에서 참여하시는 분이 좀 부족하셔갖고 일반 이제 슈골 일반 회원분들도 참여를 하셔갖고 제가 뭐라 갈굴 수가 없어요. 아하 말씀드린 순간 짧은 센터링에 의한 이제 헤딩골로 2점으로 도망갑니다. 아 여기서 두 명을 끌고 가다가 들어오는 선수를 볼지는 못하고 이제 센터링을 줘서 골을 줘버렸죠. 자 슛골 클랜 화이팅입니다. 자 다시 김풀 선수가 공을 상당히 많이 잡고 있는데요. 아 루카쿠 선수 잡지 못했어요. 자 다시 킬러 클랜 아 패스가 아주 예민합니다. 도란씨님이 도란씨님이 그냥 도란님이시군요. 네. PSN 아이디랑 닉네임이랑 비슷하게 쓰시는 분들은 제가 확인하기가 편한데 PSN 아이디랑 전혀 닉네임이랑 틀리신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자 여기서 아 너무 깊었죠. 깊어서 안되는거죠. 이건 안돼요. 자 지금 제가 아직 정신없어서 지금 아주 평범한 해설만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설하면 재미가 없습니다. 아하 또 누구야 저 행구 선수 잘 하다가 왜 또 저런 말도 안 되는 지금 우리 수비가 참 잘하고 있긴 한데 한 번씩 이제 삐꾸가 나니까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자 인독슛 오랜만에 나타난 인독슛 나타나서 패스하자마자 뺏겼어. 자 도란 선수 아 좋아요 다시 안으로 주겠죠. 하지만 인독슛 선수가 뺏고 자 흥감자 선수가 말도 안 되게 그냥 공을 달리고 가다가 그냥 줘버리네요. 자 다시 김풀 선수가 이제 찔러줬지만은 그쪽으로는 공이 얼음반 부너치도 없죠. 자 다시 한번 자리 잘 잡고 아 이게 옵사이드 아닌가요? 아 옵사이드일 것 같아서 이미 미리 빠져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커트 좋아요. 커트 했어요. 여기서 아하 여기서 패스가 조금 평범하게 조금 침착하게 합시다. 자 옵사이드지 이 친구야 그걸 패스를 거기다 그 또 뻔히 봐듯이 손가락 한 뼘 차이인데 그걸 패스하고 하자. 아 네 잠깐 네, 흥분하면 안 됩니다. 네 자 다시 이제 시작을 했고요. 자 공 김풀 선수 야 이또 뭐야 또 옵사이드. 아이고 못 살아. 자 다시 옵사이드. 자 킬러 클랜의 옵사이드로. 이 또 뭐죠? 흥감자 선수 왜 이래? 감자 왜 이래? 감자가 지금 이상한 짓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직 전반인데 벌써 이렇게 시작하면 안 되죠? 이렇게 세기골 3대 0으로 지금 상당히 많이 도망가 버립니다. 지금 보면은
스페인이 정식적으로 넣은 건 헤딩만 두 골 넣었는데 위닝 2018 같은 경우는 헤딩골이 상당히 안 들어가기로 유명한데 다 헤딩골로 집어넣었어요. 네, 저기 일본 해설진이 보디 밸런스가 좋다고 궁시렁궁시렁 거리네요. 자, 김풀 선수 잡았고요. 아, 한 명을 제끼고 두 명까지 제끼기엔 조금 무리죠. 뒤쪽에 있었는데 뒤쪽으로 줬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또 이렇게 뚫리나요? 아하, 완벽합니다. 아, 럭키. 이거는 상대팀이 못한 게 아니라 상대팀 킬러 클랜이 상당히 잘해줬는데 수비가 잘한 거야. 아, 키퍼가 잘한 거야. 나바스가. 자, 코너킥. 띄웁니다. 띄웠어요. 자, 여기서. 자, 아, 또 주워서. 아, 너무 셌죠? 네, 너무 셌어요. 조금 이제 넘어가 버렸어. 자, 찹니다. 자, 지금. 아, 이런 패스 안 좋은데 말이죠. 아, 그래도 살렸어요. 자, 여기서 이제 패스를, 자, 사이드로 빼지죠. 호날두. 아, 오늘, 어이쿠야. 패스. 반칙. 옐로 줘야죠. 옐로 안 줘? 이건 옐로 줘야 되는데. 이만의 파울에 옐로 카드를 もらっています. 再び 세트 플레이의 찬스. 신비아터 님이 상당히 실력이 좋으신데 지금 별로 활약을 못 하시고 계세요. 김풀 선수가 헤딩했는데 아, 야, 키퍼가 아주 그냥 날아가서 잡아 버리네요. 자, 킬러 클랜의 종. 아, 나 이번에 패스가 아. 아, 이번에 정말 아쉬웠어요. 킬러 클랜이 어, 빈 공간으로 이런 패스가 장난이 아닌데요. 야. 자, 전반 마지막 플레이 같은데, 자, 여기서 어떻게 될지 걷어내나요? 네, 이렇게 해서 전반전이 끝났습니다. 3대0으로 끝났는데요. 지금 볼 때는 지금 상당히 지금 슛골 클랜이 준비를 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대로 가면은 후반전에도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까 이제 전략을 잘 짜서 후반전에는 한번 제대로 한번 이겨보시기 바라고요. 자, 후반전 시작합니다. 자, 왼쪽이 레알 마드리드, 우측이 스페인, 스페인 킬러 클랜, 레알 마드리드 슛골 클랜. 자, 자, 기회죠? 아! 아니, 이런 기회를 갖다 먹으라고 이렇게 공을 갖다 받쳐줬는데도 이걸 못 집어넣네요. 아, 이런 참 안타까울 때가. 키퍼 나와야죠? 아, 그렇죠. 키퍼 잘 나왔어요. 아, 나바스 잘 나왔고. 자, 여기서, 뻥. 좋아요. 자, 호날두 헤딩 좋고. 마르셀루가. 자, 벤제마한테. 벤제마가 호날두 옆에 달려들어오는데. 야, 이거. 나이스. 아, 누구죠? 토니 크로스인가요? 김풀님이긴 한데, 아, 11번이면 베일인가요? 베일이네요. 네, 베일의 이제 회심의 헤딩. 네, 이렇게 일단 3대1로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네. 자, 다시 킬러 클랜 공격을 들어가고요. 아하. 민호 선수. 아, 여기서 또 뺏기고요. 과연. 아. 네, 코너킥을 만들어 버립니다. 네. 자, 여기서. 자, 지금 수비가 너무 밀집되어 있는데요. 오! 너무 급작스럽게 키퍼한테 날아오는 거라 키퍼가 잡지를 못하고 걷어냈습니다. 자, 아, 이런 말도 안 되는 패스를 하게 되면은 위험한데 말이죠. 아, 이거 보세요. 킬러 클랜 패스가. 야, 이제 킬러 클랜 하나, 패스 하나하나가 정말 예술입니다. 자, 뚫라 선수가 내려와서 공을 잡고요. 아하, 다시 커팅되고 다시 인덕슈 선수가 자 잡아서. 아, 또 지금 급해지니까 자꾸 어이없는 롱패스만 자꾸 하게 되는 거고요. 지금 킬러 클랜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은 업사이드 트랩이 걸리긴 했지만은 상당히 이제 라인을 잘 타고 잘 지금 들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자주 아마 킬러 클랜 같은 경우는 자주 코업을 한다고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정확한지는 모릅니다. 킬러 클랜은 자주 하는데 저희 솔직히 슛골 클랜 같은 경우는 이제 코업 경기가 조금 많이 부족해요.
부족하다기보다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다 보니까 아 여기서 아 정말 위험했습니다. 이번에도 골대 맞지 않았으면은 또 들어갔을 상황이었고요. 슈골 클랜도 자주 이런 이제 클랜 내에서 코업 경기를 좀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 자꾸 이 보세요. 이게 지금 코업에 코업을 적응이 되지 않으니까 같은 팀 둘이 붙어서 지금 패스도 이상하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게임이 안 될 수밖에 없죠. 아무리 좋은 선수가 있든 아 발음이 잘 안 돼. 아무리 좋은 선수가 아무리 좋은 선수가 있어봤자 어? 이게 전술이 안 되고 이제 우죽순 돼버리면은 개판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쟁에서도 이제 멋진 커맨더 사령관이 있어야 되는 게 필요한 거죠. 이제 축구도 그래서 감독이 중요한 거고 물론 선수 능력도 중요하지만은 이제 조직력 이제 어떻게 이제 전술을 잘 짜느냐가 또 중요한 거죠. 아 이거 같은 경우도 분명히 호날두가 달리기 빠르긴 하지만은 뒤에 있기 때문에 이걸 스루로 준다는 거는 이제 뺏길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자 다시 잡았습니다. 아 베일 잡았지만은 살짝 걸렸고요. 자 이 위험하다니까. 아 진짜 위험한 짓을 하네. 아 이거 정말 위험한데요. 자 여기서 어떻게 풀어나갈지. 야 아 이거 그냥 때리셨네. 요거 같은 경우는 감찰을 했으면은 아마 더 들어갈 확률이 좋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마노와 코슈가 입전して 逆に危なかったですね. 그런 팀이 상대의 時は 攻めている 時こそ 危険な エリアを 케어することが 必要ですよね. 네, 신바토 선수. 자, 여기서 나이스 패스. 좋았죠. 좋아요. 네, 따라갑니다. 따라가요. 야, 역시 신바토 님이 확실히 잘하세요. 이번에는 이제 스페인 수비수가 한 명이 너무 안쪽으로 들어가 있었죠. 그렇다 보니까 옵사이드 트랩을 이제 쓰지 못하고 이제 뚫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한 점만 더 따라가면은 아직 시간은 많아요. 한 점만 더 따라가면 동점이 됩니다. 네. 파스를 受ける 方も しっかり キーパーの 위치를 見ていたので こういう ゴールが 生まれましたよね. 자, 여기서 네네네. 네, 다시 이제 슈클 클랜이 잡고요. 자, 아 패스 좋아요. 자, 아 여기서 너무 빨리 꺾었죠. 비스듬하게 꺾다 보니까 선수를 보고 꺾을 수밖에 없었네요. 여기서 커트, 다시 인독슈 선수, 다시 루카쿠 선수한테 하지만 걸리지만 아 다시 신바투 선수, 아 뺏지 못하고 슈클 아. 킬러 클랜 다시 공격에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다시 인터셉트. 이 패스가 살릴 수 있을지? 아, 살렸는데 이제 뚫라 선수 못 맞고 나가게 되는군요. 자, 여기서 자, 였죠? 아하, 좋아. 자, 밑으로, 그렇지. 자, 함도업, 그렇지. 저. 감자. 아하, 이 패스가 또 이거 이게 참나 이게 환장하겠네. 자, 뚫라 선수. 오, 좋아요. 패스 좋아. 이거를, 아깝다 됐으네. 자, 다시 킬러 클랜이 잡고, 이제 공격이 들어갑니다. 아, 후반전에는 지금 상당히 지금 슈골 클랜에서 공격적으로 잘 나오고 있고요. 오히려 후반전은 슈골 클랜 분위기로 지금 끌려가고 있어요. 자. 자, 위로 주고. 그걸 왜 그렇게 띄워줘 그걸 그냥 주지. 자. 야 패스. 야 쩔어요. 아 하지만 행구 선수가 이제 뺏었고요. 다시 뚫라 선수한테 주려고 했지만 다시 인터셉트 당하고. 자 킬러 클랜 공을 좌우로 마음껏 돌리면서 지금 사이드로 넘어갔죠. 또 이제 살금 오다가 띄웠습니다. 헤딩. 아 이번에 앞에 두 선수가 있는데 지금 좀 위험했어요 이번에도. 자 천천히 갑시다. 천천히 간보면서 아 루카쿠 선수 이거 불안하죠. 지금 공격수는 에? 골을 만들어줘야 돼요. 공격수는 나가라. 아 나이스킥. 자 신바토 선수가 다시 아 이거 옵사이드인가요? 아 네 옵사이드네요. 지금처럼 저렇게 업사이드 트랩을 잘 쓰는데 저거를 뚫는 게 이제 기술인 거죠. 자, 찹니다.
자, 키퍼 나와야죠. 네, 키퍼 잡고. 자, 남은 시간 얼마 남지 않았어요. 자, 아, 역시 달리기가, 아, 베일이 빠른데, 하지만은, 커팅해야죠, 커팅해야죠. 네, 클리어링 했고요. 자, 뚫러 선수가, 누구한테, 옴꾸녁 선수한테 갈까요? 누구한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공 받아라. 자, 좋아요. 아하, 민호수 다시 뺏기고, 자, 잡고, 주고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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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고받고. 자, 뺏어야죠? 좋아요. 자, 자, 아하, 예, 패스가 거기를 그렇게 주면은, 이게, 아, 제가 봤을 때 코업 같은 경우는, 물론 스루도 좋긴 한데, 패스가 좀 좋아요. 이제, 팀워크, 그러니까 자주 차봐야지. 이제 코업도 이제, 그러니까 조기 축구에도 이제 자주 차보는 사람들하고 차는 게, 이제 발이 잘 맞듯이. 발이 잘 맞다 그러죠? 이제 게임도 이제, 코업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이제, 발이 잘 맞아야겠죠? 자, 말씀드린 순간 호날두가 파울 당해서 이제 프리킥입니다. 요 같은 경우는 자, 과연 센터링을 성공시킬 수 있을지, 프리킥을 성공시킬 수 있을지. 자, 지켜보겠습니다. 자, 과연. 자. 찹니다. 이었어요. 자자자자자. 아이쿠야. 아이쿠야. 그렇죠, 그렇죠. 키퍼. 키퍼가 잘 잡았어요. 자, 이제 10분여도 남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한두 번 공격 정도인데. 야, 또 이거 뚫리나요? 뚫리나요? 패스하겠죠? 아, 이거 멋지게 제끼고. 야, 완벽합니다. 저분이 누구죠? 톰민민 님이신가? 야, 대단하신데요? 야, 저렇게 제껴서 저렇게 골을 만들어 놓으시네요. 야, 상당한 고수십니다. 고수라서 이름에 별표 하나. 네. 좋아요. 자, 또 들어갑니다. 또 들어가요. 야, 저분이 장난 아니시네. 자, 이대로 되면은 이제 게임은 이제 첫 게임은 킬러 클랜의 승리로 돌아갈 것 같습니다. 3분이 채 남지 않았는데 지금 또 이상한 짓 하다가 또 골 들어갔어요. 자, 이제 게임은 끝났고 킬러 클랜이 한 골을 더 넣을 것인가 아니면은 슛골 클랜이 한 골을 더 넣고 그냥 끝낼 것인가. 어쨌든 첫 게임은 이제 슛골 클랜이 진 경기입니다. 자, 경기 마무리 하시고요. 아, 네, 2분 추가 시간 2분인데 뭐 차면 2분 끝나죠. 네, 이렇게 4대2로 첫 경기가 끝났습니다. 잔넨데쇼. 네, 아쉽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경기는 슛골 클랜이 이기게 되었고요. 네, 다음 경기, 2경기 이제 준비 중에 있고요. 자, 1경기는 상당히 이제 슛골 클랜이 전반전에 무서운 기세로 이제 공격을 해서 3대 0을 만들고, 그리고 이제 후반전에 이제 슛골 클랜에서 분발을 했지만은 두 골 따라갔지만은 다시 막판에 발음이 잘 안 되네요. 자, 킬러 클랜이 한 골을 더 해서 4대 2로 첫 경기는 킬러 클랜이 우승을. 아우, 잘, 참나 지금 정신이 없어서 제가 컨디션이 좀 안 좋아서 아침부터 어디 멀리 갔다 오느라. 킬러 클랜이 이제 첫 게임은 승리를 거둬서 세트 스코어 1대 0이 되었습니다. 지금 요 경기는 5판 3승제입니다. 5판 전에 이제 3승을 먼저 하는 팀이 이기는 거죠. 네. 자, 이 경기가 아직 준비가 되지 않고 있는데요. 이 경기 준비할 동안 잠깐 이제 광고 보고 오시죠. 구독해주고 좋아요, 엄지척 해주세요. 할게요.
택배하실 것 같은데? 택배요? 어, 드디어 쓰이실 것 같을까? 네, 감사합니다. 중구님 구독 감사합니다. 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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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광고 끝날 동안도 아직 지금 게임 준비가 되지 않고 있고요. 아직까지도 이제 게임에서 나오지 않은 걸로 있습니다. 지금 챔스 음악 같은 경우는 제가 이것저것 뭐 자세히 알아보진 않았는데 뭐 딱히 라이브나 뭐 이 정도로 어차피 제가 뭐 돈 벌기 위해서 유튜브 하는 것도 아니고 뭐 그래서 뭐 딱히 상관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멋있기도 하고 하니까 지금 제가 틀고 있는 거고요. 자, 채팅 많이 많이 부탁드리고요. 포지션 변경이 있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정신없어요. 포지션 변경 외울 시간도 없고 그냥 열심히 하세요. 흥감자 선수야, 이 새끼야. 자, 열심히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을 거고 빨리빨리 해서 자 다음 경기에서 다음 2경기는 꼭 이길 수 있도록 바랍니다. 자, 지금 킬러 클랜에서도 이 경기를 보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이 방송을 자 제가 약간 편파 판정일 편파 해설을 할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뭐라 그러죠? 더욱더 갈구기도 할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제가 아직 방송 경력이 별로 되지도 않고 뭐 허접하다 보니까 아니 뭐 그렇습니다. 뭐 믿는 거는 제 얼굴밖에 없어서 네, 얼굴 보고 방송 보시는 거죠. 네, 말빨이랑 뭐 말빨도 딱히 뭐 좋진 않고요. 자, 지금 이제 홈 어웨이 준비까지는 다 되신 것 같고요. 어차피 팀 세팅을 해야 되는데 팀 세팅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좀 오래 걸리시겠죠? 뭔가 재밌는 걸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뭔가 할 게 없네요. 저는 일단은 뭐 한번 광고나 한번 더 보실래요? 한번 한번 더 보세요. 제가 돼. 네, 지금 말씀드린 순간 지금 이번에 유벤투스네요. 킬러 클랜은 유벤투스로 가는 게 맞는 거죠?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까 제가 착각했습니다. 지금 슈골 클랜은 항상 어웨이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슈골 클랜 소속으로 방송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클랜 장이 이제 방송하는 입장에서기 때문에 어웨이를 해야 한다라고 해서 저희는 무조건 어웨이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킬러 클랜은 레알 마드리드. 슈골 클랜은 이제 유벤투스. 바보네요. 제가 이제 클랜장 방송을 지금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걸로 이제 하는 건데 그럼 당연히 그거겠죠. 해상도가 720 HD밖에 안 되네요. 1080 된다고 그렇게 자부하더만 자기 프로라고. 플스 프로는 1080p 방송 된다고 그러더만 나한테 약을 팔았어. 자, 세팅하는 동안 저도 약간 오늘 방송을 너무 급하게 준비하느라 저도 제대로 지금 못하고 있다 보니까 아이고
지금 추가적으로 좀 세팅할 것도 저도 좀 세팅하고 방송에서 게임에서 뵙도록 하죠. 자, 조금 잠시 재미 없으셨을 겁니다. 자, 드디어 본격적으로 게임이 이제 곧 시작되고요. 자, 우리 추가적으로 다이아군이 리그를 끝내고 돌아오셨다고 합니다. 지금 리그할 정신이 있나 모르겠네요, 이놈의 다이아야. 음? 지금 리그할 정신이 어딨어. 화이팅 가자. 자, 일단 첫 게임은 졌기 때문에 두 번째 게임은 필사적으로 해서 이겨야 합니다. 자, 자, 참고로 저 같은 경우는 유벤투스를 잘 못해요. 근데 이제 슈골 클랜에서 얼마나 유벤투스를 잘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니가 때워. 자, 킬러 클랜의 성공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번에도 킬러 클랜의 멋진 패스를 보여줄지 레알 마드리드인데, 자, 역시나 패스 좋았지만 우리 흥감자 선수가 인터셉트를 했고요. 이거 뭐야, 김풀 선수가 다시 잡았지만은 이런 장면 개인기 쪽에서 하다 보니까 킬러 클랜이 수비도 꽤 좋아요. 자, 여기서 뺏어야죠. 야, 이거 보세요. 두 명이 갖다 들이미는데 그거를 샥샥샥샥샥 돌아갔고, 야, 공을 뺏기지가 않아요. 야, 이런 말도 안 되는 패스 때문에 지금 위험에 처 있어요. 자, 감자 선수가, 야, 이 감자야! 아이고, 위험한 짓을 하네, 우리 감자가. 자, 클리어링을 했고요. 자, 지금 뭔가 세팅을 조금 만지려고 하는 것 같은데, SS로. 자, 던집니다. 자, 위기는 벗어나나요? 네, 위기는 벗어났고요. 자, 미너 선수. 또 이런 이 패스를 좀 잘 보고 하세요. 제발 좀. 자, 킬러 클랜. 아하, 행구 선수 뒤에서 툭툭 이제 슛을 방해해서 막아냈고요. 여기서 또 또 뺏기게 되죠. 패스 좋아요. 스루 로빙. 야, 여기서 벤제마 헤딩까지. 야, 킬러 클랜이 헤딩이 상당히 잘합니다. 이 2018 위닝이 상당히 헤딩이 어렵다고 하는데 그 어렵다는 헤딩을 다 해냅니다. 자, 이런 패스 하나씩 보면은 이번에는 인독슛 선수가 상당히 이제 잘 막아냈고요. 자. 김풀 선수. 자, 패스 밑으로 가고요. 루카쿠 선수가 이번 패스가 조금 매섭긴 했는데 위험해요. 저 선수 주의해야 됩니다. 톱 민밈 선수인데 저번 1경기에서도 상당히 무서운 저력을 보여주는 선수입니다. 제가 붙으면 10대 0으로 질 것 같아요. 근데 닉네임이 너무 어려워요. 톱 민밈. 천민밀도 아니고. 자, 톱 민밈. 자, 갑니다. 도란 선수가 다시 톱 민밈 선수한테 또
야, 이 선수가 개인기 하나가, 와, 이거 띄우는 거 보세요. 살짝 슬슬슬슬 하다가 그냥 툭 띄우는데, 야, 기술이 끝내주네요. 거의 보면은 지금 킬러 클랜 같은 경우는 이제 높은 센터링을 많이 구사를 하시네요. 저 같은 경우도 높은 센터링을 많이 하는데 요즘 헤딩이 잘 안 돼서 낮은 걸 많이 하죠. 자, 패스 들어가고요. 자, 공격 제대로 한번 들어가야죠. 자, 밑으로 줘야죠. 아, 밑으로 줬어야지. 그걸 굴러주면 어떡하노. 아, 나 참. 자, 뒤로 빼고, 네, 여기서, 네, 좋아요. 커트하고, 자, 민호 선수 위로 주죠. 저 뚫라. 얼리 크로스. 아하, 주워 먹기도 없고. 자, 다시. 자, 야, 이거 보세요. 아, 이건 이상한 패스. 이상한 패스. 자, 인독 슛 선수. 자, 줄 때를 찾다가, 자, 엄근혁 선수한테 주고. 자, 다시. 야, 왜? 아니, 벌려줘야지. 왜 다 뭉쳐있는 거야? 아, 나 진짜. 자, 다시 밑으로 주고. 아, 이거 보세요. 공격이지. 아직까지 전반에는. 아, 이 패스 보세요. 이거 어떻게 막어, 이걸. 아, 이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야, 멋져요. 자, 리플레이 넘기지 말아주세요.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리플레이 넘기지 말아주세요. 진짜 이거는 아무리 봐도 그냥 단순한 플레이는 아니고요. 확실히 이제 코업 경기를 많이 해보셨던 분이시야. 진짜 코업 경기를 많이 해보셨던 클랜 같아요. 아까 뭐 1회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슈골 클랜은 거의 대인전 위주로 많이 하다 보니까 코업 경기에 많이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코업 경기 같은 경우는 개개인의 선수의 기량보다는 팀의 이제 패스, 요런 조직력, 요런 게 중요하기 때문에 실제 축구처럼. 자, 물론 개인 기량도 좋아야 하죠. 네. 자, 디발라 선수에게, 자, 잡았고, 자, 아, 지금 줘야죠? 좋아요. 좋아. 김풀 선수? 아, 패스가 삼백 선수한테? 좋아요. 좋았어. 네, 골이 들어갔습니다. 좋아요. 여기서 이제 패스가 상당히 좋았죠. 자, 삼비아토 선수가 띄워서 디발라가 헤딩. 네. 좋아요. 네, 굿. 자, 킬러 클랜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자, 다시 킬러 클랜 공격에 들어갑니다. 자, 킬러 클랜은 또 뭐 전반적으로 개인기들이 다 좋으신 것 같아요. 자, 또 해보세요. 밑에 빈대로. 야, 이 완벽한 패스. 야, 진짜 킬러 클랜은 정말 공격력이, 아, 패스력하고 진짜 무서워요. 대단하신 분들이 꽤 많나 봅니다. 자, 아웃됐고요. 슈골 클랜 드로잉. 슈골 클랜 스로잉. 자, 민호 선수가 멀리 던지는데 어린 반푼 어치도 없죠. 자, 여기서 또 봅니다. 빈대를 보고. 스루 패스도 그렇고, 그, 딱, 지금 봐봐. 딱 서 있는 걸 보면은, 딱, 자기 포지션을 확실하게 지키고 잘 서 있어. 막 우후죽순이 아니라, 업사이드. 지금 우리 슈골 클랜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연습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조금 이제 몰려있는 동네 축구 같은 그런 약간 그런 느낌이 조금 있긴 합니다. 물론 개인이 하시면 정말 잘하는 선수분들이신데 이제 코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 거니까 뭐 제가, 아하, 김풀 선수가, 아, 아쉬워요. 자, 띄운 거, 아하. 자, 다시 뺏었죠? 자, 뒤로 주고. 아, 지금 같은 경우는 감자 선수가 잘한 거예요. 왜냐면 잘못했으면, 이거 뭐죠? 아, 이거는, 이게 패스가 됐네요. 저는 이제 감자 선수를 칭찬한 게, 뺏길 것 같으니까 그냥 깐 거를 칭찬한 건데, 그게 패스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자, 뭐야. 지금 보면은 지금 몰려있죠? 네 명이 몰려있잖아.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네 명이 몰려있으면 어떡해. 아. 자.
지금도 보면은 지금 다 몰려 있어요. 거의 많이 몰려 있어. 우리는 자 나이스 패스 됐고 아 이거 패스가 아 야 오오오 아 아쉬워요. 자 다시 인터셉트 옹꾸녁 선수 민호 선수한테 민호 선수가 아 민호 선수가 패스가 한 번씩 아 이게 디발라는 저거 PC AI죠. 아, 다시 인독슈 선수가 공을 잡아서 디발라가 잡고 다시 루카쿠 선수 옹꾸녁 선수한테 디발라 헤딩 디발라 야야야 아 나이 참 반칙 그래 옐로 카드 어쿠야 아프겠다. 자 던져 자 이걸 왜 그런대로 오호 야 이런 말도 안 되는 또 이런 실수를 하나요? 자자자 드리밀러 아야야야 야 감자야 그렇지 인독슛 자 잘 뺏었고 요번에는 그래도 게임이 흥미진진하게 비슷비슷하게 하고 있습니다. 공을 기다리면 안 돼요. 와 나와서 잡아야지. 예? 슈퍼캔스 쓴 다음에 나와서 잡아야지. 자 킬러클랜 마지막 공격이 될까요? 자 또 톰 밍밍 선수가 잡았다가 사이드 도란 선수한테 밀려준 거 자 말도 안 되는 패스가 됐고 인독슈 선수 걷어냅니다. 네네네 패스 좋고 아하 아이고 위험했어요. 이렇게 되면 잘못하면 위험해요. 뿅 자 김풀 선수 헤딩 아 또 이거 패스가 이런 위험한 패스가 아 나이스 태클 자 여기서 잘 줘야 돼 디발라 핏인데 자 삼베아트 선수 밑으로 줘야죠. 아 나이스 패스 자 디발라 아 디발라한테 갔으면 좋았는데 수비가 잘했습니다. 자 옹꾸녁 선수가 네, 띄웁니다. 아 디발라가 경환이구나. 아 그래서 디발라구나 이거. 아, 피시인 줄 알았네. 피시가 그렇게 저렇게 잘 움직일 리가 없는데. 자 됐고 자 아 또 위험합니다. 위험해요. 반칙으로 커팅을 했는데 반칙이 들어가지 않고 전반전이 이렇게 끝나게 되었습니다. 야 이번 2회전 같은 경우는 거의 막상막하예요. 근데 요번 경기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뭐라 그래야 되죠? 슛골 클랜이 수비가 상당히 조금 조직력이 좀 좋아진 것 같고 이제 킬러 클랜에서 조금 이제 아쉬운 상황이 많았던 거고 하지만은 1회전과는 전혀 다른 슛골 클랜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킬러 클랜에서 뭔가를 세팅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기다려 보시죠. 자 이제 드디어 경기 시작합니다. 자 후반전 자 이제 왼쪽이 슛골 클랜이고요 우측이 이제 킬러 클랜입니다. 자 뚫라 선수 개인기 보여주고 있고 자 잠시 지금 글자가 조금 작게 보이는데 요거를 살짝 이제 편집을 좀 하고 계십니다. 자 아 네 박성필님 구독 감사합니다. 자, 다시 킬러 클랜에서 들어갑니다. 들어가. 아, 수비가, 뭐죠. 감자가, 막 이렇게 제껴갖고 막았어요. 자, 다시 한번 킬러 클랜 후반전에는, 또, 1회전에 이어서 다시 승리를 거머쥘 수 있을지. 자, 긴 센터링을, 야, 저걸 또 헤딩하려고 저렇게 던지네. 대단해요. 자, 달려. 아, 박성필이가 울프야? 이제 구독을 한 거야? 저 샹놈 무식기가? 진작에 한 게 아니라?
자, 갑시다. 자, 요거는 옵사이드라기보다는 조금 아쉽네요. 옵사이드를 안 줘도 될 것 같은데, 뭐. 피시니까. VCR, 오, 아하하. 지금 같은 경우는 공을 잡은 줄 알고 하신 거예요. 예, 옵사이드고. 조금 전 같은 경우는 공을 잡은 줄 알고 달려가신 거예요. 공이 선수한테 가려서. 예. 자, 찹니다. 자, 다시 킬러 클랜의 공격이지만은 행구 선수가 뺏었고 뚫라 선수가 뒤로 돌려서 자, 좀 가듬어야죠. 자, 아 형은 뭐야? 어? 자, 킬러 클랜, 자 갑니다. 아 좋아요, 위험한데 감자 선수가 야 그래. 구독만 하지 말고 밑에 후원하는 거 있거든. 1,000원만 후원해봐. 자, 슉. 킬러 클랜 드로잉 5초 남 4초 3초 2초 야 또 장 멀리 던집니다. 여기서 아 인천 독수리 슛 나이스 수비였고. 자 디발라 자 경환이가 아 야 그렇게 다야야 후원 그게 아니라 밑에 내용에 보면은 클릭해서 들어가서 후원하는 거 있어. 네가 후원 1,000원이라고 해서 천 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내가 춤을 출 거다 거기서. 아 좋아요. 골 들어갔죠. 에 골이 들어갔어요. 자 깽아이 선수가 골을 넣었죠. 야 이걸 야 저는 이걸 11번 선수를 욕하려 그랬는데 페널티킥이라서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아 안녕하세요 신정윤님 감사합니다. 오야르게 네, 캡틴 아담입니다. 앞으로 유익하고 즐겁고 행복하고 사랑스러운 거 좀 아닌가 보고 자 어쨌든 자 감사합니다. 자 말씀드린 순간 킬러 클랜이 공격을 하는데요. 지금 킬러 클랜은 지금 좀 바빠지기 시작합니다. 자 자 좀 화면을 좀 크게 자 킬러 클랜 공격 숫자가 많은데요. 아 패스 미스. 아 인독슛 선수가 인천 독수리 선수가 지금 수비를 상당히 잘해주고 있어요. 앞으로 수비만 시켜야 되겠는데 이 친구를 삼볕 아 발음이 어려워 죽겠어. 신바토 선수가 좀 살아나야 되는데 말씀드린 순간 신바토에서 잡았는데 야이씨 그거를 아 나 진짜 너무 긴장 탔니? 자 뚫라 선수 뒤로 넘기고 그래 너 잘났어. 그런 김에 후원 1,000원 해보라고. 나 한 번도 후원 받아본 적이 없어서 한 번 그게 어떤 건지 한번 보고 싶어. 그러면서 네가 글 쓰면 그걸 읽어주는 거야. 강제야. 자 킬러 클랜도 올라옵니다. 자 뛰어온다. 아하 요번에도 인천 독수리 출시구만. 어? 바나나 우유? 아 후원은 지금 밑에 보시면은 내용 더보기에 누시면 후원하기라고 링크가 있어요. 위험했습니다. 아 정말 위험했어요. 영상에 말고 이제 유튜브 보시면은 밑에 이제 내용 있죠? 더보기 눌러서 보는 거 거기 보시면 뜹니다. 자 킬러 클랜이 다시 들어가게 되고요. 다시 킬러 클랜 아 이번엔 지금 보면은 이번 경기 같은 경우는 아 좋아요. 김풀 선수 나이스 패스. 아 경환이한테 패스가 잘 됐는데 이미 수비가 많이 들어버렸어요. 아 잠시
아, 안 넘어갔어요. 자. 자, 헤딩. 자, 위험합니다. 자, 흥감자 선수가 있고, 흥감자, 야! 오오오오오! 아, 옵사이드! 옵사이드! 옵사이드 아니야? 잡았잖아. 마타마타 도템! 아, 옵사이드는 아니네요. 네, 어쨌든, 킬러 클랜이 다시 원점으로 만들게 됩니다. 토니 크로스가 멋지게 넣었어요. 아, 상당히 지금 보면은 흥감자 선수랑 지금 인천 도트루슈 선수가 상당히 지금 잘하고 있어요. 네. 네, 지금 보시게 되면은 야, 여기서 거의 이제 주워먹기가 된 거죠. 주워먹기가 베일 봐봐죠. 모르는 척하고 슬그머니 걸어가고 있어 지금 새끼 저거. 자, 다시 이제 아직 시간은 많으니까 자, 두 팀 중에 어느 팀이 꼭 한 골을 더 넣겠죠? 네. 자. 오오오오오오오. 아, 아깝네요. 지금 킬러 클랜의 실수가 나왔는데 실책이 나왔는데 옵사이드です. 아, 옵사이드예요. 이마 옵사이드 날이ましたけども, 디펜스 としては 裏の スペース 狙われて ますからね. 자, 엄근혁 선수가 이제 そうですね. 자, 신바토 선수에게 자, 다시 알렉스 산드로から 도그라스 코스타. 어, 좋아요. 좋아요. 실책 여기서 엄근혁. 아! 아! 아, 여기서 밑에 디발라 경환이 깽화이 선수에게 넘겨주는 게 어떨지 약간 아쉬움이 남습니다. 자, 센터링 한번 보여주세요. 자, 심파우트 선수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행구 선수까지 올라왔거든요. 자, 헤딩을 아, 여기서 아, 요런 데서 주워 먹어서 이제 드롭슛 일방 드라이브 슛이라고 그러죠. 드롭슛 그런 걸 딱 멋진 걸 하나 보여주면은 이제 상대 팀이 멘붕이 오기 시작하죠. 네. 자, 역시 킬러 클랜 개인기가 뛰어납니다. 진짜 뛰어나요. 자, 흥감자 선수. 와, 요번 경기는 진짜 흥감자 선수랑 인천 독수리슈 선수의 수비로 인한 게임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네요. 상당히 지금 잘하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코바라고 이제 시작하는 게 이제 흥감자고 MH로 지금 딱 달라붙고 있는 선수가 인천 독수리 선수예요. 자, 상당히 아, 보세요. 이제 커트도 잘하고. 야, 또 살렸어 이걸 또. 네, 뺏겼네. 모드리치. 자, 자, 자. 지금도 보면은 자, 자, 뚫라 선수. 야, 위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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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상당히 슛을 잘 때렸는데 상당히 잘 막았어요. 잘 차고 잘 막았어요. 자. 헤딩에 강한 킬러 클랜. 자. 센터 코너킥 헤딩. 아, 역시 이번에도 코바 흥감자 선수죠. 흥감자 선수가 막았어요. 잘한다 흥감자. 자. 아, 이 패스가 이거는 너무 조금 이제 무리였죠. 그냥 뒤쪽으로 줬으면 돼. 아, 좋아요. 커트 좋고요. 아, 이거 너무 뻔한 패스야. 밑에 뻔히 그쪽으로 줄 것밖에 없어서 그걸 보고 있는데 한두 번 더 치고 갔었어야지. 그거를. 자, 좋아. 자, 뺏었고. 또 인천 독수리 슛이 지금 커트 한 거야. 야, 인천 독수리 슛이 진짜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両チーム一歩も譲らないというこのゲーム同点ではありますがこの終盤いつ試合が動いてもおかしくない状況です。そうですね。非常に。じゃあ、じゃあ、じゃあ、じゃあ、じゃあ、 킬러 클랜 다시 들어오고 있고요. 자, 삼베토 선수. 아, 여기서 세 명이 달려드는 바람에 이게 뭐 어쩔 수 없었겠죠. 자, 킬러 클랜 달려들어갑니다. 이렇게. 아, 이 선수 주의해야 될 선수인데 퉁민미 선수. 아, 퉁민미 선수, 이 선수가 상당히 무서워요. 공격력이 와, 장난 아니에요. 저 선수는 개인기도 좋고 슛도 좋고 저 선수를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아웃. 자, 슛골 클랜의 공. 뚫라 선수. 다시 민호 선수. 아, 이런 패스를 자, 삼베아토 선수가 받고 깽하이 선수가 잡아서 다시 주고. 아,
이거는 거기서 야 갖다 줘. 야야 좋아 좋아. 아 이거 이게 아 킬러 클랜이 지금 깜짝 놀라서 뒤로 걷어냈습니다. 자 지금 1분도 안 남 1분도 안 남은 상황인데 이제 루스 타임까지 해서 뭐 조금 한 2, 3분 있겠지만 거의 마지막 공격이라고 보셔야 돼요. 아! 그거를 この時間帯ですからね。 아 진짜 아니 갖다 넣으라고 준 거를 자자자 잡아서 자자자자자 그렇지 밑으로 주고 자 어디 가니 어디 가니 어디 가니 어디 가니 어디 가니 어디 가니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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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만들어 봐 아 어 4분을 줬네요. 아 여기서 또 역전 당할 수가 있어요. 위험해요. 지금 반대편에도 있고. 아, 걷어내고. 아직, 한 번 더 아직 시간은 있어. 어어어! 야, 야, 같이 붙어 있으면 안 되지! 어어, 반칙! 반칙! 퇴장! 빨간색 뭐 없나? 퇴장! 근데 뭐 마지막이라 퇴장 당해도. 아, 근데 옐로밖에 안 되네요. 야, 이거 아니, 이건 일석이조네. 공격도 맞고, 한 명도 빠지고. 아, 김풀 선수 아쉬워요. 아, 아깝다 됐으네. 아, 복귀하면 뭐해 끝났다. 코스타에 끝났다. 자자, 오 마지막 아직 살아 있나요? 시간 남아 있고요. 얻어내는 걸로 이렇게 두 번째 경기 2대 2로 끝마치게 됩니다. 네, 2대 2. 자, 셋. 점수를 제가 집어넣고요.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경기 상당히 잘했습니다. 네, 두 번째 경기는 2대 2로 현재 스코어 2대 1이죠. 아, 1승 1무입니다. 1승 1무. 네. 슈골 클랜은 1무 1패가 되는 거고요. 네. 자, 드디어 세 번째 경기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세 번째 경기를 할 동안 잠깐 저는 이제 자리를 비우고 목이 너무 아파서 물을 좀 가져와야 될 것 같아요. 잠시 세트 스코어랑 이제 선수랑 잠깐 보고 계시기 바랍니다. 네, 돌아온 아담입니다. 그냥 구경만 하지 마시고요. 지금도 보면은 채팅하시는 분만 채팅을 하시는데 채팅도 좀 하시고 그래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세팅을 하면서 봐야지. 뭐 대화도 하고 뭐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뭐 이 새끼 네가 팀이라고 네가 뭐 하니 뭐 그렇게 갈굼하셔도 상관없고요. 뭐 괜찮아요. 자, 여론이 필요합니다. 심심해요. 자, 말씀드린 순간 광고 하나 보시고 오시죠. 구독해주고 좋아요 엄지척 해주세요. 특별요? 특별해요? 특별할 것 같은데? 특별해요? 너 드디어 스위치 왔을까? 네, 감사합니다.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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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위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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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금 아직까지 지금 팀 고르고 있는 준비를 하고 있고요. 자, 팀 화면으로 잠깐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이제 유벤투스 이제 킬러 클랜이 유벤투스고요. 킬러 클랜이 유벤투스 그리고 이제 슈골 클랜이 벨기에. 보시게 되면은 루카쿠, 아자르, 베르테네스, 나인거랑 뭐 유능한 선수들이 엄청나게 포진된 벨기에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이덕배, 덕배도 여기 있고 뭐 키퍼도 크루투아. 하지만 유벤투스도 만만치가 않죠. 조금 전에 보셨다시피 자 세팅할 동안 심심하니까 다시 한번 여기 와서 잠깐 구경 좀 하시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늦게 들어오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1경기는 2-4로 킬러 클랜이 승리를 가져갔고요. 두 번째 경기는 2-2로 이제 무승부 경기입니다. 지금은 3경기를 준비 중에 있는 거고요. 3경기가 곧 시작될 예정이오니 준비하시고 담배 피러 가신 분들은 얼른 다시 돌아오시고 그리고 주위에 많은 분들에게 알리셔서 이런 재밌는 경기가 있다는 걸 알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고만 있지 마시고 채팅도 한번 해주시고 뭐 같이 보시는 분들끼리 대화도 하시고 하셨으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아하, 네. 이렇게 좋아요.
목소리 안 나오고 내가 깜빡하고 마이크를 안 켰네. 마이크를 안 키다 보니까 이제 지금까지 내가 주절주절 거린 게 하나도 안 나간 거죠. 네. 아. 자, 그러니까 채팅 많이 해주세요. 자, 세 번째 경기 시작합니다. 요로시쿠 오네가이타시마스. 하이. 자, 왼쪽 킬러 클랜 유벤투스고요. 오른쪽 벨기에 슛골 클랜입니다. 자, 세 번째 경기 시작합니다. 자, 오, 요번 위험한 패스였어요. 자, 커팅 못했고, 자, 이 선수 위험하다고 했죠. 톰 선수, 아, 톰 밈미 선수. 아, 클린시트로 이기자. 가자. 좋다. 깔끔하게. 어, 루카쿠. 깽아이. 자, 아, 이게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자. 자, 우리 다이아는 담배 피고 왔니? 자, 김풀 선수. 자, 옹근정 선수한테. 아, 덕배가 다시. 오이쿠야. 지금도 보면은 상당히 밀집되어 있죠. 팀끼리. 같은 팀이. 그렇다 보니까 조금 만족스럽지 못한 플레이가 나오는 거죠. 아하, 킬러 클랜의 패스 미스. 자, 김풀 선수 패스를 주는데요. 아, 왜 거기를 줄까요? 밑에도 비었는데. 빈대 위주로 안전빵으로 가야죠. 자, 나이스 패스. 삼베아토 선수, 김풀 선수한테 위에 비었죠? 나이스 패스. 좋아요. 패스 좋았어요. 자, 여기서 아니죠. 아, 이건 아니죠. 거기서 그렇게 패스를 하는 게 아니라 뒤에 따라오고 있었잖아. 뒤에 따라오는 선수한테 백으로 패스를 준 다음에 걔가 띄우든지 했었어야 되는데 이건 아닙니다. 자, 들어가요. 어, 좋아요. 이제 킬러 클랜이 이런 한 방이 무슨 또 무서운 선수예요. 개인기 좋은 선수. 야, 보세요. 이 선수를 조심해야 돼요. 톰 밈밍 선수. 이 선수를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 보면은 개인기며 슛이며 하나도 딸리는 게 없는 선수예요. 야, 보세요. 이걸 멋지게 감아차는 이런 멋진 모습. 멋져요. 자, 이렇게 해서 킬러 클랜이 먼저 한 점을 내면서 앞서가고 있습니다. 아, 김풀 선수, 아, 태클로 저지당하고요, 바로. 자, 바로 이거 보세요. 또 톰 밈미 선수한테 공이 갔어요. 이 선수가 이제 가지고 있는 동안 다른 선수가 준비하고 헤딩을 하는 거죠. 이렇게 딱 지금 보면은 상당히 체계가 잘 짜여진 팀입니다. 킬러 클랜은. 아, 물티였어. 야. 자, 또 톰 밈미 선수가 공을 잡아서 가죠. 이제 도란 선수가 뛰었습니다. 이게 킬러 클랜이죠. 이게 킬러 클랜이에요. 패스 보세요. 정확하게 주고 들어올 걸 기다렸다가. 아, 보세요. 어떻게 막을 수가 없어요. 이건 정말 조직력 싸움이에요. 확실한 조직력이. 아, 이거 봐. 말씀드린 조직력이라 했는데 말씀드린 순간 지금 수비를 그렇게 잘하던 인천 독수리슛이 또 나와서 둘이가 이제 양보를 하다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실수를 하게 된 거고. 자, 경환이. 자, 패스 루카쿠 선수에게. 자,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지금 이브라히모비치 루카라고 되어 있는 이제 PSN 아이디 쓰시는 분의 닉네임이 루카쿠입니다. 그래서 루카쿠라고 제가 부르는 거예요. 자, 뚫라 선수 길게 옹쿠냑 선수에게. 아하, 오, 반칙. 좋아요. 프리킥 좋은 위치에서 프리킥을 받게 됩니다. 덕배가 찰까요? 누구죠? 더글라스 코스타? 메르텐스? 와우! 이야. 와우. 정말 잘 짰어요. 이야, 이거는 노이어도 부폰도 절대 막을 수 없는
쿠폰이 보세요. 손가락이 근처도 못 갔어. 야, 정말 멋진 패스 슛이었어요. 자, 이 기세를 몰아서 한 골 더 만들어 보죠. 슛골 클랜. 자, 데글러 코스타. 이 잘 찬 정도가 아니라 이건 거의 신급이야, 신급. 이거를 이제 거기 어? 베스트 골에 응모해도 될 정도로. 자, 뚫라 선수. 세트플레이의 찬스도 作りやすくなりますからね. 자, 행구 선수가 인터셉트를 했고, 자, 신베아토 패스 했고, 김풀 패스. 자, 위로 줘야지. 바로, 인독슈타한테 줬었어야 되는데, 그걸 거치지 않고, 그걸, 아쉽네요. 자, 받으러 와야지. 루카쿠, 왜 뛰지도 않아. 자, 좋아요. 띄워줘. 아이, 그걸 차면 안 돼가지, 이 양반이. 자. 또 역습 들어간다. 야, 보세요. 킬러 클랜은 달라붙어도 공을 뺏기지가 않아요. 야, 킬러 클랜은 확실히 잘하는 클랜이긴 합니다. 자, 신바토 선수, 아하! 개인기 실패. 또 토미미 선수 잡았어요. 자, 다 들어오길 기다렸다가 뽕 띄우죠. 야, 정말 헤딩을 잘하는 팀입니다. 자, 반칙이죠. 덕배 반칙인가요? 덕배가 반칙 당했나? 윈너 선수 찼습니다. 아, 나이스 패스. 그걸 그냥 차지 왜 양보를 해서. 아, 진짜 가슴이 아프네요. 그걸 왜. 자, 다시 킬러 클랜 들어갑니다. 자, 걷어내고. 아, 민호 선수가 옹꾼혁 선수가 다시 루카쿠 선수한테. 아, 루카쿠 선수가 아주, 아, 개인기 좋았어요. 자, 과연 여기서. 아, 센터링이 너무 짧았어. 아니면 뒤로 돌아가는 선수가 하나 있었는데 좀 길게 줬어도 됐었는데. 자, 아직 시간은 많아요. 충분해요. 자, 패스 좋고. 깽하이 선수. 아, 조금 더 기다렸다가 올리는 게 어떨지. 선수가 제대로 들어온 다음에. 자, 뚫라 선수 던졌어요. 민호 선수 뒤로 줘야죠. 아, 이거 뒤로 줬어야죠. 그 중간에 길이 없었는데. 자, 좋아요. 간보고. 아, 이게 정말 손발이 안 맞다 그래야 되는 거야. 실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 손발이 안 맞는 거야. 그러니까 마음이 안 맞는 거야. 아직 연습을 좀 했었어야 되는데. 개개인의 기량은 상당히 높은 선수들이지만은 이제 코업에서는 이제 그런 거죠. 자, 인독슈 선수 뺏었고요. 자, 어림없는 패스. 행구 선수가 키퍼에게 헤딩으로 백패스를. 자, 뚫라 선수 잡고. 그렇죠. 취소. 자, 던집니다. 뚫라 선수 헤딩하고 다시 킬러 클랜트를 달려들기 시작합니다. 자, 저지하고 다시 킬러 클랜. 자, 이거
이게 지금 너무 몰려있어 그런 거예요. 너무 몰려있어서. 좋아요. 좋아. 아, 왜 흘러줬을까. 밑에 경환이가 있는데. 자, 전반은 다 끝나갑니다. 패스 좋고요. 좋아요. 아, 이건 또 아니죠, 패스가. 요럴 때 이제 살짝 뽕 띄웠어야죠. 아, 디스코드 대화를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과연 이제 어떤 대화를 하고 있을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자, 킬러 클랜 다시 달려듭니다. 지금 보면은 이렇게 이제 처음부터 이렇게, 아, 개인기 보세요. 야, 이렇게 또 지금 톰 민민 선수가 뒤에서 달려 지금 돌아가는 거 보이시죠? 톰 민민 선수가 뒤로 돌아가서 이렇게 골을 만들어냅니다. 야, 정말 호흡을 할 줄 아는 클랜입니다. 야, 대단합니다. 진짜. 상대 클랜이지만은 상당히 정말 대단한 클랜입니다. 자, 말씀드린 순간 칭찬해줘서 부끄러웠는지 개인기 하다가 몰고 나갔어요. 네, 신바우터 선수 좋아요. 신바우터 선수가 상당히 기술이 좋은 선수인데 오늘은 그 기술을 제대로 이제 발휘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업에서. 자, 이렇게 해서 전반전 3대1로 킬러 클랜이 리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곧이어 후반전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드린 순간 후반전 시작합니다. 자, 신바우터 선수. 자, 야금야금 보다가 다시 김풀 선수한테. 위험해. 아, 이게 봐봐. 너무 이렇게 붙어 있으면은 안 좋다고 아까 누누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킬러 클랜에서 들어가나요? 들어가죠. 이렇게 한 방에, 이렇게 속공으로 킬러 클랜은 한 방에 이렇게. 자, 보시면은 위로 주고 밑에 달려 들어가고 있죠? 라인 보고. 그거를 바로 이렇게 만들어 넣게 되는 거죠. 아주 쉽게, 뭐 어려울 것도 없어요. 자, 인천 독수리 슛. 자, 여기서 지금 보면은 3명이 막아요. 3명이 수비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도 다른 라인에서는 수비가 활발하게 준비를 하고 있고, 상당히 이건 지금 보면 볼수록 지금 킬러 클랜이 상당히 지금 좋은 코업에 최적화된 팀이란 걸 지금 볼 수가 있어요. 최적화라기보다는 코업을 상당히 많이 연습을 했다는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확 듭니다. 아, 자, 달려. 좋아요. 만들어야죠. 아, 아, 아쉬워. 때려. 아. 자, 옴쿠냥 선수. 자, 어떻게, 감차. 아니, 그건 한번 꺾은 다음에 감차. 꺾고 감차. 그게 안 돼. 자, 코너킥. 자, 간다. 아우, 또 키퍼가 또 이걸 또 도움을 안 주네. 자, 보면은 감자 선수가 너무 들어와 있으니까 나머지 세 선수가 그냥 편안하게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수비한다고 들어와 있는 건 좋은데 잡아야 돼. 줄을 잘 잡아야 돼. 옵사이드 트랩을 잘 써야 된다. 라인을 잘 잡아야 된다. 지금도 지도를 보게 되면은 한 명만 지금 감자가 지금 너무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중앙선까지는 나와 있어도 상관이 없다고. 그 인덕슛하고 지금 둘이 라인을 잘 잡아야 되는데 지금 라인을 못 잡아. 자꾸 지금 감자가 너무 들어가 있는 거야 지금.
게임과는 상관없이 지금 잠깐 수비에 대해서 설명드렸어요. 슈퍼 다스 우아도라우도 ここは 読んでいました. 縦を使います. 자, 킬러 클랜 토미미 선수 잡았어요. 자 뺏었고요. 아, 너무 길었죠. 또 수비에서 자 아, 또 들어가나요? 다행히 슈팅 실책이라고 해야 될 정도로 요거는 거의 차면 들어갈 정도의 공인데 요거를 이제 실책을 했어요. 아니 왜 그걸 그렇게 자꾸 주는지, 밑에 행구 선수도 있고 한데 왜 그걸 쓸데없이 길게 주는지 이해를 못하겠네. 자, 들어간다 자, 지금 보면은 지금 수비들이, 킬러클랜 수비들은 지금 딱 더 이상 공격을 못하게 자기 포지션에 딱 맞게 딱딱딱 준비가 딱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슈골클랜이 속공을 펼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어디 공 줄 데가 없는 거야. 이것도 봐요. 지금 중간 인터셉트 해버리는 데다가. 자, 지금도 보면은 공 줄 데가 없어요. 이렇게. 꼭 이렇게 뺏기게 되죠. 자, 킬러 클랜 달립니다. 자, 킬러 클랜에 보면은 빈 공간 위로 주겠죠? 그렇죠. 저렇게 저도 봤어요. 슛! 아, 나이스 수비. 슈퍼 세이브, 키퍼 슈퍼 세이브였죠. 자, 띄웁니다. 자, 헤딩. 아, 계속 골이 먹히고 있습니다. 자, 아까 처음 1회전부터 말씀을 드렸었는데 상당히 지금 킬러 클랜은 그 헤딩이 어렵다는 위닝 2018에서 헤딩으로 골 확률이 지금 50% 이상입니다. 헤딩으로 넣는 골이. 자, 또 이거, 또 이런 수비 실책이 지금 보면은 거의 수비를 지금 흥감자 선수와 인독슈 선수가 거의 최종에 있는 것 같은데 위로! 야, 위로! 아이씨, 그 바로 신바투 선수한테 아까 바로 줬었어야지. 신바투한테. 자, 요거 지금 우리 수비가 좋았어요. 자, 살리나요? 나가죠. 골킥. 아직 시간은 15분 이상 남아있고요. 하지만은 이 경기를 뒤집을 수 있을지는 거의 정말 희박하다고 봐야 되겠죠. 자, 슈클레, 옵사이드죠. 지금도 보면은 너무 멀려있어. 지금. 좋아요. 자, 들어가는 걸 좀 봤다가. 지금 좋긴 한데 조금 약간 무모하죠.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너무 점수 차이가 나다 보니까 조금 빠른 경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야, 지금 보세요. 지금 저 브로큰 선수가 진구라는 선수인데 저 선수도 개인기가 아주 뛰어납니다. 자, 단독 갑니다. 지금 간보다가 지금 이제 띄울 준비 해야죠. 좋아요. 이제 실책까지. 이거는 뭐 게임 자체로 이제 이렇게 실책이 나오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자, 들어가 봅시다. 브로큰 선수, 신구 선수. 자, 도란 선수. 아, 도란 선수가 이번에는 수비로 내려왔네요. 보통 윙을 많이 보던 선수인데, 아쉬워요.
이거는 제가 제가 봤을 땐 공을 자기가 잡은 줄 몰라서 그랬던 것 같아요. 자, 밑으로 가봅시다. 자, 위에 쓰러 줘야 엄구장 선수한테 줘야지. 엄구장한테. 아이, 그걸 그렇게. 자, 과연. 아, 그 세 명이나 몰려있는데 거기다 던지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자, 좋아요. 바로 줘야지. 옵사이드. 아쉽네요. 살짝 옵사이드. 자, 킬러 클랜 다시 공격 들어가지만은 슛골 클랜이 다시 막아내고 그걸 다시 아 왔다 갔다. 어이쿠야. 자. 아, 너무 몰았죠. 자, 패스 좋고요. 자, 진구 선수 들어갑니다. 킬러 클랜 진구 선수 패스. 어, 저 키즈 선수는 제가 받은 명단에 없는데 말이죠. 보세요. 저 민민 선수. 손민민 선수 장난해요. 자, 코업동 1500판 코업동. 1500판 코업둥? 코업만 1500판에 했단 말인가요? 자, 흥감자 선수 걷어내다가 다시 걸려서 하지만 다시 흥감자 선수가 잡아서 이제 짧게 패스를 하고요. 루카쿠 선수 깽아이 선수에게 깽아이 선수 달립니다. 자, 위에 삼베아토 선수도 있고 김풀 선수도 있는데 아 조금 불안한 센터링이었어요. 자, 코너킥. 자 여기서 아 커터 당했어요. 불안한데요. 아, 그걸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키퍼한테 바로 패스를 했었어야죠. 아, 이거는 킬러 클랜 실책입니다. 킬러 클랜 슛골 클랜의 흥감자 선수 실책이기도 하고 킬러 클랜의 실책이기도 하고. 네, 이렇게 해서 5대1로 킬러 클랜이 3경기도 가져가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2승 1무가 되는 거고요. 자, 리플레이 잠깐 보고 계시고요. 지금 같은 경우 리플레이를 빨리 안 넘기셔서 자, 보기 좋습니다. 네, 요렇게 해서 이제 비기게 되면은 1점으로 인정을 한다네요. 그래서 3점을 먼저 내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이기면 1점이라고 했을 경우에 그러니까 3점을 먼저 내는 게 이기는 거기 때문에 지금 두 번째 경기가 비겼더라도 이제 슈킬러 클랜이 이긴 걸로 해서 끝나게 되었습니다. 4경기, 5경기는 없는 거고요. 네, 아쉽습니다. 아,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킬러 클랜이 상당히 코옵에는 엄청난 실력을 갖고 있는 팀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봐주신 분들 감사하고요.
지금 영상은 이제 라이브고 녹화 영상은 지금 보시다시피 아담스 아답터에서 지금 라이브를 하고 있는데 녹화 영상은 지금 상단에 요 위에 보이시죠? 아담스 게임이라고 아담스 게임이라는 채널이 따로 있습니다. 녹화 영상은 그쪽으로 올라갈 예정이니까 녹화 영상은 아담스 게임에서 다시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 네, 지금까지 봐주신 분 감사하고요. 저는 목소리도 지금 다 죽어가네요. 지금 시간 새벽 1시를 달리고 있는데 지금까지 게임하신 분도 수고하셨고 방송한 저도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신정윤씨 고마워요. 네. 아까 후원 물어보더만 나는 후원해줄 줄 알았... 1,000원이라도 후원해줄 줄 알았더만 후원이란 걸 한번 느껴보고 싶어. 1,000원이 받는 게 아니라 내가 다시 1,000원 줄 테니까 후원이란 걸 한번 해보라고. 네, 어쨌든 이상입니다. 네, 다음에 한번 다시 뵙죠. 이상 캡틴 아담이었습니다. 안녕.